자, 오늘 해볼 게임은 더 위쳐 와일드 헌트예요. 사실 이미 좀 진행을 했고요.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을 할 거예요. 조금 야할 수 있는 장면이 좀 생략됐어요. 여러분들은 아쉬워하겠지만요. 자, 여정을 한번 떠나봅시다. 잠깐. 그 전에 구울부터. 예. 냄새도 납니다. 야, 그래픽 진짜. 한 대 때리고 회피하고 한 대 때리고 회피하면 쉽더라고요. 이렇게. 도와줘요! 도와줘! 오케이. 도와줄게. 제가 처음에 이거 보고 엄청 쫄았거든요. 엄청 무서워요, 이거 게임. 와, 좋지. 자, 이러 날아가기 전에 못 날게. 아이고. 잠시만 위쳐. 당신은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 같군. 퀘인트에 대해 아쉬워? 아, 잘 알지. 바로 배울 시간도 없고. 규칙이 제법 간단한데. 한번 해봅시다. 솔직히 아주 고수는 아닌데 지금 요 NPC들 상대로는 그냥 이길 수 있어요. 조수. 좋지. 좋아. 룰을 설명해 주겠네. 자, 1자리 카드는 필요가 없으니까 갈아버리고. 자, 6자리 좋은 거 나왔고.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숫자가 높은 게 이긴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돼요. 자, 일단 이건 지금 제가 같은 이름의 카드가 안 나오면 쓰레기예요. 안 나왔기 때문에 쓰레기 카드로 먼저 간을 보는 거예요. 앉으려고 투석기 꺼내네요. 이거를 안 내는 게 이득인가 내는 게 이득인가를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전 이번 판은 꼭 이겨야겠거든요. 어? 내버리네. 좋아요. 그럼 이득이에요. 제가 얻을 건 다 얻었어요. 제가 설령 이 판을 지더라도 해볼만해요. 지금 35를 따려면은 카드를 많이 내야 돼요. 엄청 많이 내야 돼. 다 냈는데 졌죠. 이번에 전략이 먹혔고. 이렇게 쓸모없이 카드를 내는 것도 전술이에요. 자, 그냥 끝내도록 할게요. 무난하게 지나가고. 다 마셨냐? 불량배들. 그럼 까지. 위쳐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. 이 게임 스토리상 세계관이 그래요. 근데 이거 물러서 할 필요 없어요. 가서 누구라도 불러오는 게 좋을 텐데 너희 셋이서는 날 상대할 수 없어. 뭐래? 넌 나라면 충분해. 내 머리에 봉지를 씌우고 두 손을 뒤로 묶는다면 모를까. 아니다. 그래도 안 되겠네. 와, 도발. 레시 몰랐어. 저 괴물 새끼한테 버릇을 가르쳐줘야겠어. 해보자고. 세이스 한 번에 넘기는데. 어? 뭐야? 터. 피해주고. 저는 회피를 2에다 뒀거든요? 그래서 회피가 쉬워요. 이 회피를 뒤로 가는 용으로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가는 용으로도 쓸 수 있어요. 피하고. 여기서 이제 한 대도 안 맞고 깨면은 업적이 달성이 되더라고요. 아, 제가 한 대도 안 맞고 깼는데 이번엔 보여드린다고 좀 맞았어요. 와, 바로 올라오네. 효과가 있는 것 같군. 다행. 한 대 때리고 형 회피. 한 대 때리고 회피. 이런 식으로. 오. 저기. 얘는 패턴이 일부러 소리가 많이 나가지고 막 할 때 죽이면 당하지 말고 이건 그냥 한 대야. 다. 마우스 방향이 중요해요. 검을 휘두르는 게 그렇고.
사라졌군. 영원히. 자, 우무레양 마 퇴치했어요. 조심해. 자, 일단 쿠엔에 놓고 석궁은 이 애가 날라다닐 때 쓰면은 무조건 떨어져요. 그리고 석궁이 중요한 거예요.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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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이 내려올 거야. 됐어. 그리고 쿠엔 한 번 더 쓰고 이제 한동안 안 날라다녀요. 못 날라다니지. 어, 바로 날라다니네. 아, 맞다. 이거 저쪽으로 가야 돼서. 그렇지. 쉽게 잡았어요. 이번에 진짜 쉽게 잡았네. 자, 그리고 이제 이 머리가 옵션을 주거든요. 버프를 줘요, 버프를. 경험치나 뭐 그런 거. 어찌 보면 좀 잔인할 수는 있는데 지금 매달려 있죠, 머리. 이제 이게 버프를 주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절단 발생 확률 10% 버프 얻었죠. 경험치를 주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요. 보너스 경험치도 있고. 뭐. 소문이 진짠가 봐. 제국놈들이 좋디? 걔들한테 대준다며? 야 임마. 못 들은 걸로 할게요.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까. 뭘 못 들어 이 씨발년아. 내 동생 신영원에서 개처럼 끌려나와 목이 매달렸어. 놈들이 뭘 했는지 알아? 닐프가드는 미신을 안 믿는데 신의 분노가 안 무섭대. 네 애새끼 탯줄에 못 걸려 뒤집어란 건 누가 살렸어? 애니잖아. 이러지 마요. 애니 아니었어? 네 아들놈은 죽었어. 얘가 뭔 죄야. 두렵지도 않아. 전벌이나 받아라 이 씨발이야. 아유야. 아이고. 이 메달 알아보겠나? 무슨 뜻인지 알 테지. 몰라서. 우리가 위처라는 거지. 테메리아 왕을 죽인 게 위처라던데. 사실이냐? 황제가 너희한테 뭘 약속한 거지? 엘프처럼 땅이라도 준다던가. 여기서 나가라. 우리가 여기서 왜 나가? 너희도 나갈 생각 마라. 그냥 가기 글렀네. 그러게요. 그렇겠군요. 존나 비구야! 이렇게 좀 맡아! 얘들아! 후엔 쓸 것도 없어요. 시작이 자식아. 이제 어쩔래? 괜찮아, 끝났어. 건드리지 마. 얘한테 손 내밀면 뭐해? 얘가 뭐 원인인데. 가세요.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.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 나중에 저 여관 여주인이 겁나 착해 보이는데 나중에 저를 모함해요. 개입하지 말자고 했거늘. 자, 가세나. 방금 그건 그냥 말려든 거야. 애니퍼 겁나 이뻐요. 핑계는 어쩜 하나도 안 변했을까? 얜? 어떻게? 보고를 받았어. 백색과 수원의 위처가 나타나 날 찾고 있다고. 너일 줄 알았지. 많이 보고 싶었나 봐. 어? 인내리어. 야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영상을 또 올리도록 할게요.